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민입니다. 네, 제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예, 드디어 여러분들도 뭐 기사들 많이 접하셨겠지만 예, 지금 돌아가는 현재 상황과 예, 어떻게 됐는지 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기사 접하신 대로 일단 범인은 지금 구속 중에 있고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예, 체포가 되고 예, 구속영장까지 이제 또 발부가 돼서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뭐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생해 주신 우리 또 경찰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뭐 돌 날라오고 뭐 차량 부서지고 뭐 벽체 부서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별도로 뭐 욕설과 뭐 그런 그 저희 집 CCTV에 많이 포착이 되고 그랬지만 그 부분은 누군지가 나오는 거라서 영상을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들을 이제 제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경찰분들에게 전부 다 그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사건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었던 좀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잡혔는데 도대체 왜? 왜 그랬냐? 왜? 멀쩡한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차를 부수고 그랬냐? 라는 부분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사가 나니까 근데 저 역시도 너무나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범인은 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장동민이 나를 해킹을 했다. 뭐 제가 PC방 사업을 10여 년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나 타자도 잘 못 치는데 예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를 대서 저도 너무 뭐 의아하고 경찰 분들도 도대체 이거는 뭐죠?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당사자 범인을 해킹하고 도청을 해서 내가 범죄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괴롭혔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 이제 CCTV에는 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예, 범죄자 새끼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나한테 범죄자라고 하는 건가 도대체 뭐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경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해킹을 했다 라는 얘기였어요. 졸지에 해커가 되었습니다. 뭐 절대 뭐 그런 일은 없었고 제가 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누구를 해킹을 할 필요성도 없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범인이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건 저도 아직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범인 잡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뭐 처음 컨텐츠를 찍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범인을 무조건 잡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잡으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처음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비슷한 사례의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대처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셔라 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일단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닥치건 어떠한 일이 벌어졌건 간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현장 보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을 때 좀 잘못 대처를 해가지고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처음에 막 돌 막 날라와 있고 막 차 부서져 있고 하니까 저도 이제 흥분돼 있고 이거 뭐야 하다 보니까 이제 증거물들을 막 제가 손으로 막 만지고 이건가? 이거 뭐지? 이런 거 없었는데? 하는 일들이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말고요. 어떤 일이 생기든 경찰에 먼저 현장 보존을 한 상태에서 경찰에 가장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제가 요번에 정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와, 제가 어떻게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라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영상에서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뭐 또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어떻게 검거가 되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박입니다. 어떤 범죄든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하신다면은 범죄 현장 안에 모든 증거는 다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 경찰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경찰을 뭐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들이 진짜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경찰분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고 현장 보존을 해주시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건 사고에 휘말리시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바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이제 또 해결도 잘 되고 했는데 저도 저희 집에 보안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뭐 계속해서 더 보안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철통 보안을 하려고 집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걱정을 해 주신 거 이렇게 검거가 되고 구속이 되었다라는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저 또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해 놓은 다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영상을 먼저 올리고 다음 컨텐츠들을 올리려고 좀 미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걱정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범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앞으로 또 영상을 찍게 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진짜로 근심 걱정 끼쳐드린 거 본의 아니게 뭐
걱정해 주신 분들 많은데 그런 거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이지만 예,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다들 조심하셔서 이 겨울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